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은 말씀을 마치 죄악된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계와 모르드계를 통해서 왕이 이제 그들에게 허락하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 왕이 이미 떨어진 명령은 어떻게 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만의 명령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11절에 보면 조수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맞서 싸워라. 그러니까 하만의 명령이 실행되는 건 9개월이 남았어요. 9개월.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준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라. 스스로 지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라고 말씀하던 것이 복음이에요. 예. 근데 승리의 비결이 나오죠. 승리의 비결이.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 11절 중간에 보면 함께 모여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우리 혼자이면 약해요. 우리 혼자이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원수를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쉐어하고 네. 함께 주의 일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지킬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어요. 무찌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명령을 모르드개가 전합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1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저 9개월에 있을 일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든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을 죽이라고 한 그날,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그날로 바뀌는 거죠. 준비했기 때문에 역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14절에 왕의 명령이 어명이 매우 급하게 역졸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서 반포되니라. 하만의 명령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준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의 긴박성이에요. 하나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네,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그래야 예, 사탄의 세력을 맞서 싸우고 사탄을 무찌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음도 빨리 전해야 돼요. 빨리. 게으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가는 백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모르드개가 세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주는데 마치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세워주세요.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왕권을 행사하고 예, 그들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 할 일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게 하며 나아갈 때 16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 사람이 제대로 그 왕권을 행사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는 영광을 보게 되고요.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고 기쁨과 존귀함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예. 복음에 맞게 사탄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즐거움, 기쁨, 존귀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7절의 말씀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날로 명절로 삼아요. 근데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위에 제대로 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때 우리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맞서 싸우면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 세상과 맞서 싸우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영광이 나타나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사탄은 늘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 오히려 사탄과 맞짱 떠는,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